여긴 노르웨이 군대 생활관이다. 남군과 여군이 한 방에서 자고 옷도 옆에서 갈아입는다. 남녀 평등을 위해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우리에게 직접 의뢰가 들어온 건 아니지만 우리 채널을 구독하는 TMI 수집가들을 위해 세계 각국의 특이한 군대 문화 몇 개를 알아봤다. 노르웨이 군인들은 여군 2명과 남군 4명이 같은 생활관을 사용한다. 남녀가 같은 생활관을 쓰면 성군기가 물러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란다. 노르웨이 국방부는 2014년 조사 결과 남녀가 함께 내무반을 사용하도록 했을 때 오히려 성 문제가 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정말 남녀가 같은 생활관을 써도 안 불편할까? 노르웨이 여군 진의 그린부스는 I've noticed that some boys aren't used to living and working with girls. But I don't think that's going to be a problem. 라고 말했다. 노르웨이는 2016년 7월부터 여성 징병제를 시행했다. 남녀 평등을 위해 여성 징병제를 시행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여성 징병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한국은 군대 내 여성 인권, 복무 기간, 군 면제 사유 등 노르웨이와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노르웨이도 이렇게 하니 한국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 단순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이한 건 노르웨이는 사회주의 정당 소속 여성 당원들이 주도하는 등 여성을 중심으로 여성 징병제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노르웨이 여군 마르테 메드센은 라고 말했다. 노르웨이 국방부는 남녀가 같은 생활관을 쓰는 것도 남녀 평등을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 잘 이해는 안 된다. 남자든 여자든 모든 조건을 똑같이 하는 게 남녀 평등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남군과 여군이 같은 강도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남녀가 같은 생활관을 쓰는 게 남녀 평등이란 건 이해가 잘 안 된다. 이성 앞에서 옷을 갈아입는 게 남성이든 여성이든 사람에 따라 수치스럽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차라리 남군과 여군의 차이를 두지 않고 비슷한 환경의 생활관을 각각 제공하는 게 평등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폴란드는 두 손가락만으로 거수경례를 하는 전통이 있다. 여기에는 아픈 역사가 담겨 있다. 폴란드는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러시아 3국의 분할로 나라를 잃었었다. 1830년 바르샤바 분기를 통해 전국적인 독립운동을 일으켰는데 당시 한 격전지에서 한 병사가 대포 파편을 맞아 손가락 3개를 잃었다. 이 병사는 남은 두 손가락만으로 경례를 했고 이후 폴란드에서는 모든 거수경례에서 손가락 2개만 사용했다. 두 손가락의 의미는 조국과 명예라고 한다. 태국은 군입대를 제비뽑기로 결정한다. 빨간 공을 뽑으면 군대에 가야 하고 검은 공을 뽑으면 면제다. 빨간 공을 뽑아 군대에 갈 확률은 30% 정도라고 한다. 빨간 공을 뽑아서 군대에 가면 복무기간이 2년이지만 제발로 군대에 가면 6개월만 복무하면 된다. 추첨을 해서 면제 또는 2년 군복무할 것인가? 자원입대에서 6개월만 복무할 것인가? 하, 이거 진짜 인생 최대의 고민이 아닐까 싶다. 멕시코도 태국처럼 제비뽑기로 군입대를 결정한다. 흰 공을 뽑으면 입대, 검은 공을 뽑으면 면제다. 군대에 갈 확률은 40% 정도로 태국보다 조금 더 높다. 그러나 제비뽑기로 입대한 군인들은 매주 토요일에만 군복을 입고 후방 지원이나 치안 유지, 청소 등에 동원된다고 한다. 멕시코는 마약 조직이 많아서 군인들이 실전을 방불케하는 진압 작전을 펼쳐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전투에 나서는 병역 자원은 모병제로 운영된다. 당신도 취재를 의뢰하고 싶다면 구독하고 댓글로 의뢰하시라. 지금은 배달음식 시키면 최소 주문 금액 이상 주문하라면서 배달비까지 따로 받는지 취재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와서 취재 중이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 누르면 조만간 취재 결과가 올라올 거다.